지금 시간은 7시예요. 아침 7시. 오늘 등산을 가기로 해서 밥을 먹고 있습니다. 아직 잠덜 깨가지고 너무 졸려요. 어제도 새벽 한 1시 반에 잤는데 충분히 잤네. 온도가 미쳤어요. 이건 망고나 바나나가 살기 적합한 날씨지 사람이 살기 적합한 온도가 아닙니다. 챙길 게 편의점에서 일단 물 사야 되고요. 두병 사야 되고 걔 모르긴 몰라도 물 엄청 마실 거야. 지금 같이 등산을 갈 친구가 제 고등학교 친구인데 고등학교 때부터 담요욕심이 대단했어요. 걔한테 한입 주면은 거덜나는 거야. 그래서 물은 꼭한 병씩 얼음물로 팔면 좋을 텐데 말이죠. 오늘 계획은 정상에서 내려와서 삼계탕을 먹으러 갈 겁니다. 친구가 기다려서 저는 이거 얼른 먹고 내려가 봐야 될것 같습니다. 곧 독촉 전화가 올 거예요. 아래에서 뵙겠습니다. 지금 제 친구 차 앞에 도착했는데 세상 물정을 모르고 아직 자고 있습니다. 저긴데요. 근데 깼네요. 요요요. 있어. 빨리 나와야 될거 아니야. 일어난 거는 6시에 일어났는데 8시가 다 돼가고 있어요. 잘 잤냐? 상당히 피곤해 보이는데. 검단산? 검단산인데 애니메이션 고등학교인가? 아, 내 카톡 봐봐봐. 거기에 내가 주소를 적어놨을 거거든? 애니메이션 고로 가면 된다능. 어서 빨리 가라능. 늦게 와서 조용히 하고 있어. 정신 생각. 지혜야. 원래 어제 올리려고 했는데 영상을 편집 다 해놨는데 1차 편집본이 너무 노잼인 거야. 그거 편집하다 어제 늦게 잤어. 그냥 브이로그? 아마 당분간 계속 브이로그를 찍을 거야. 내 주식도 조금 떨어졌어. 뉴턴처럼. 야, 오늘 근데 오후에 소나기 온대더라. 등산객들 주의 바람 이런 기사를 아까 봤어. 내가 찾아봤는데. 그래서 우리 조난되지 않으려면은 너가 빨리 왔으면은 이미 산 아니 뭔 중턱이야. 검단산은 우습게 보는구만. 여기 유명한데야. 우리 이따 여기 가서 먹을까? 나는 삼계탕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 아 그래? 그럼 초계국수 고? 아 초계국수 초계는 좋아? 시원하지. 초계 스키? 아 이런 거안 되는데. 다들 아는 단어 다이스키. 매우 좋다. 매우 좋아. 가버려. 굿모니러 해서 그렇지. SOD 이런 아니고? 초계국수에 그 뭐야 만두? 아니 만두같이 생긴 거 뭐고 뭔지 알아. 그 검은색 메밀 메밀 전병, 먹어도 전병. 메밀 전병 초계국수에 전병 쌓아 때리면은 이렇게 해야 먹을 줄 아는 사람이다. 이게 인싸다. 이게 인싸다. 마 이게 인싸다. 안아. 등산을 엄청 오랜만에 가는 것 같아요. 제일 마지막으로 한 건가 언제지? 오늘 우리의 목표는 어딥니까? 정상. 오늘 우리의 목표는 아 일리네어 갱이라면 정상 가야지. 정상 점령. Check this out. Check this out. 아무튼 산세가 너무 험하다 그래서 조금 걱정이 되긴 하는데 뭐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지팡이를 갖고 왔기 때문에 제 친구가 혹시나 발을 헛디딜까봐 조금 걱정이 되네요. 앞으로 살아갈 날이 창창한 친구인데. 소산이요? 저 산인 것 같은데? 오늘 저희가 점령할 산입니다. 에베레스트. 지금 저희 눈에는 거의 에베레스트로 보여요. 근데 높긴 높다. 제 친구가 디스커버리 샀다고 자랑을 하길래 오늘 한번 찍어주고 있어요. 디스커버리 맨. 아 오늘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촬영을 10분 정도 차에서 그것도 에어컨 빵빵한 데서 했는데 카메라 꺼져버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런앤건 스타일로 하자. 오늘 이제 한번 검단산을 올라보겠습니다. 657m 아무것도 아니야. 657m. 나가야겠다. 셀카방. 근데 되게 생각 비우기에는 좋은 것 같아. 진짜 아무 생각도 안 난다. 산 타는 게 이렇게 힘들 줄이야. 올라갈게요. 지금 이제 한 3분의 1 정도 남은 것 같아요.
희열이 장난 아니네요. 올라올 때는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탈만하진 않다. 아, 날이 덥고 습해서 겁나 시원해. 이 맛에 사람들이 등산을 하나 봅니다. 잘했고 이제 곤돌라 타고 내려가면 좋겠다. 자, 이게 우리의 생명수입니다. 더 더워지기 전에 빨리 내려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점점 해가 뜨고 있어서 해가 뜨고 있어. 그래도 내려가는 길은 올라올 때보단 편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겠지? 믿고 싶다. 아, 진짜 시원한데? 아, 좋다. 아, 탈 것 같다. 진짜. 아, 대박. 이게 행복인 것 같습니다. 막상 끝내고 나니까 뿌듯하긴 하네요. 자꾸 하루씩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잠시 후에 초계국수 집에서 뵙겠습니다. 밀빗 초계국수로 가시죠. 여름에는 초계국수가 더 낫네, 비빔보다. 오늘 브이로그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에피소드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